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고의 파트너, 나랑 더 잘 맞는 파트너. 네. 아 정말 어리석으시네요 진짜. 혹시 첫 출연이라고요? 우와. 네 그렇습니다. 어? 와. 아, 네. 좀 어떠십니까? 좀 긴장되십니까? 너무 사실 긴장되고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가야 되나? 하트 쪽이신가요? 네. 여기 혹하죠 이쪽이. 네. 욕망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욕망이 평소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지금 제가 사실은 토크쇼를 해봤지만 네. 보통 이제 프로그램 하나 홍보하러 나오는데 그렇죠. 네. 지금 작품을 세 개나 홍보하러. 세 개요? 아 욕망이네. 야, 욕망이네. 이 정도면 누가 작품 세 개를 홍보하러 욕망 너무하시네. 이 정도면 돈을 내셔야 돼요. 아니 세 번 나오셔야지 온 김에 다 치고 가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번 나오셨어야 되는데. 여기 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나와서 네. 오늘 그 홍보에 대한 욕망을 한번 제대로. 아 욕망 덩어리시네. 12월 20일 날 내일이 되겠죠.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노량 노량. 아, 마지막 편. 된다. 네. 김한민 감독 그 시리즈 마지막. 네 맞습니다. 야. 대박이다. 야 대박 나겠다. 아프지 않아 이 정도. 아 진짜. 떨리겠다. 떨리겠어. 아니 나 너무 좋아하거든. 네. 마지막 3부작이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님의 마지막을 보러 소름 돋을 것 오시는 분들이 많이 덜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내 죽음을 아무에게 날리지 말라. 그, 네. 그게 거기서 나온. 그죠. 그거는 이제 보셔야지. 스포일러 없어요. 이게 스폰가? 이게 스포 다 아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나 잘못한 거 아니지? 저도 들어봤는데. 나 그거 다 책에서 본 거라서. 스포일러는 아니, 스포일러 아니. 아니, 뭐, 잘못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눈치를 보지 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1월 말에 시민 더키라는 영화를 와 진짜 바쁘시네요. 가 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라미란 배우님, 여메란 배우님, 박병은 배우님, 그리고 뭐 공명 배우, 안은진 배우, 와, 예, 정말 매력적인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멤버 소름 끼치게 살벌하네. 살벌하네요. 야 멤버가. 여러분 많은 관심. 여러분 많은 관심. 욕망 덩어리. 야 진짜 욕망 덩어리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방영되고 있는 12월 9일 날 첫방한. 12월 9일 날 첫방한 마에스트라라는 드라마가 이영애 선배님과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맡은 이영애 선배님이 맡으신 차세음이라는 여성 지휘자. 에스코예요? 이제 SBS. 네. TVN 거야? TVN 거야? 근데 왜 그럼 나가세요. 해요. 뭐하는 거야 지금. 아 남의 집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니 SBS 건 줄 알았잖아. 대반전인 대반전. 욕망 덩어리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톱배우들하고 같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죠? 부부의 세계 김희애. 마에스트라의 지금 이영애 씨.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고의 파트너. 나랑 더 잘 맞는 파트너. 아 정말 어리석으시네요 진짜. 어리석은 그런 질문. 어리석지 어리석지만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또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럼 그럼. 아 강 심장 최초로 제가 볼콧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드라마 얘기한 거 다 편지 말 거야. 아시다시피 정말 멋진 두 배우분이시잖아요. 뭐 우열을 가리기도 아, 그렇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방영되고 있는. 그래 현재가 중요하니까. 홍보 왕자 홍보 왕자. 홍보의 욕망 덩어리로서. 의문연답이다. 네, 네. 아니 연기를 위해서 하면 화장실 타이밍도 조율을 할 줄. 생리 현상을? 네. 가능해요? 예. 네, 제가 찍은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그 영화에서 제가 이제 외군 선봉장 고니 씨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아 외군이군요. 예예. 그래서 갑옷을 이제 두꺼운 걸 입었는데 그 갑옷이 한 30kg 정도 되거든요. 이야 진짜 무섭다. 화장실 가려면 그거 벗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화장실도 아침에 갑옷을 입기 전에 다 해결을 하고 예, 일단 갑옷을 입은 다음에는 최대한 뭐 물 안 먹고 그렇게 이제 촬영이 끝난 다음에 다 해결하는 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더라고요. 야, 그래도 혹시라도 진짜 진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다 조절했는데 진짜 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엄지윤이 맨날 이런 질문을 아니 왜냐면 아, 이런 질문 좋아하시네요. 이런 질문.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장기가
뛰어드니까. 2시간 동안 뛰고 이러잖아요. 아. 실제로 철인 대회 이런 데는 6시간에서 길게는 17시간까지 하는 게 있어요. 와.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사이클 탈 때 싸면서 말려요. 진짜요? 오 마이 갓. 진짜?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사이클이구나. 사이클. 사이클. 참 이런 거 좋아해. 사이클. 아니 그거 어때요? 갑옷 입고. 아 저는 거. 조금 힘든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것을 어떤 연기를. 발판 삼아 외군 선봉장으로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뭐 나와야 크리스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방광에 도움 받았네 그럼 그때. 방광 연기? 더 승질난 연기. 네 그렇죠. 왔다 쇼야. 스키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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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구다사이. 이자카야. 보안구다사이야. 네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삶 자체가 거의 스님급이라고 합니다. 네? 줄리안 씨. 육식을 끊고 채식의 삶으로 삶으로 돌아섰다. 왜요? 딱 한 3년 전쯤에 이제 비건 완전 이제 바뀌게 되면서 지금 고기 안 먹는 지 3년 차. 와 진짜. 오. 와, 엄청 뜻이 강해야지 하는 거야. 먹다가 안 먹고 비건을 하는. 아, 그 대단한 건데. 저도 처음에 못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안 먹고 싶어지는 순간이 와가지고 쉽게 됐고. 와 진짜. 비건도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 풀만 먹는 사람, 뭐 달걀까지는 괜찮고 뭐 우유까지도 괜찮고. 비건은 아예 아무것도 먹는 거야. 비건이란 단어는. 브라이언 잘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헷갈려요. 왜냐면 이제 한국 건너 왔을 때 비건의 단계라고 했는데 사실 그래. 비건은, 비건은 하나의 약간 기준이거든요. 마치 유기농처럼 막 조금 유기농 없잖아요. 네. 막 그런 것처럼 이제 비건도 원래 모든 동물 성분 다 없는 것을 꿀도 없이 꿀도 안 돼. 꿀, 우유, 계란, 어류, 갑류, 뭐 고기 등등등 다 아예 안 하고 그리고 가죽 또 안 사 입고 하는 것이 그게 완전 비건이에요. 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최근에 소비를 멈췄다. 어? 소비를 멈췄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제 조금씩 줄여왔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환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날에 사실 좀 바뀌긴 했어요. 삶이 옛날에 뭐 좀 갖고 싶거나 그러면 막 사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그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아마 설명 좀 할 것 같아요. 쓰레기 줍는 거. 네. 근데 저는 이제 한강에도 쓰레기 많이 줘봤고 또 무의도 가서 쓰레기 많이 줘봤는데 쓰레기 진짜로 엄청 많아.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 쓰레기 너무 많아. 아, 그치, 그치. 한 번 우리가 180명 모여가지고 하루 만에 무의도에서 이제 반톤 정도 다 주웠거든요. 우와. 와. 지금 제가 무의도에서 냉장고를 5대 주워봤고. 냉장고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제 버린 거 아니고 바다에 떠밀려 와서 냉장고가? 그건 좀 어떻게 그래? 그리고 한강 안에서 이 노트북이랑 마우스 껴있는 것도 찾은 적 있어요. 우와. 한강 안에 한 번 또 막 안 딴 와인병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막 연인 기다리다가 안 와서 하고 버린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근데 가서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아 내가 아무리 주워도 모든 대한민국들이 아무리 주워도 이거는 끝이 없으니까 애초부터 줄여야겠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살 때마다 두 번 고민하고 그리고 살 때가 내가 좀 중고로 살 수 없을까 대한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요새 많이 소비 같은 거 줄이고 있어요. 아 근데 생일에 선물도 안 받는다고 이렇게 공식화를 했어요? 아 맞아요. 지금 5년째 오늘 선물 받았잖아. 뭐? 아 그거는 옛날에 받았죠.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뭐? 왜냐면 줄리안이 딱 생일 되면은 저한테 문자가 와요. 혹시라도 나한테 선물하고자 하는 분은 괜찮고 그 마음으로 루게리 요양병원 건립에 기부해 주세요라고 꼭. 와 멋있다. 금융생활을 약간 그런 거 안 받다 보니까 그 익숙해지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미니멀리스트처럼 딱 그게 익숙한데 물건 많이 받으면 저한테 그게 스트레스 되거든요. 많이 있는 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도 되니까 5년째 지금 선물 안 받게 하고 있고 저랑 그 카톡 친구 되면 딱 프로필에 선물에 X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차라리 현찰을 주는 게 낫겠네. 그렇지. 아, 그 너무 좋죠. 사실 형도 그때 선물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계좌이체로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내가 다시 살게. 아니 농담이고. 자, 이제 오늘 VS 토크가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있잖아요. 이문생 씨는 한다 대 멈춘다. 아 깔끔하네. 하느냐 마느냐. 네.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다 안 한다를 고민을 하는 경우가 아 이거 귀찮기도 하고 아 이거 굳이 해도 되나 이런 것들인데 꼭 보면 해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 사실 뭐 큰 문제 아닌데 왜 고민했나? 네, 왜 고민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뭐 어떤 건지를 예를 들어줘야죠. 맞아. 그래야 우리가 와닿지.
혼을, 아, 혼을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팀 아니 팀이라고 그래요. 어. 우리는 막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다 하신다고 손 든 게 학창 시절에 모든 운동부에 다 가입을 와. 했대요. 아 그럼 맞네. 모든 운동부? 네. 다 들어갔대. 대박. 네. 저 육상부였어요. 그래서 높이뛰기 선수로. 네. 높이뛰기? 네. 높이뛰기? 높이뛰기? 네. 어느 정도까지 뭐 대회도 나가고? 네, 대회 그때 당시 그 도시가 이제 군이어서 군 대회 나가서 이제 높이뛰기 100m 달리기 와우. 이렇게 해서 다행히 거기서 또 순위권에 들어서 도대회까지 나가고. 이야. 와, 대박이다. 대단하다. 확 이게 빠지시나 봐. 아, 농구부로 뭐 대회 나간 적 있어요? 어? 아, 농구조예요? 네. 키가 엄청 크시니까. 제가 농구를 고등학교도 좋아해서요. 클럽 활동의 그 시를 모아서 이제 회장배 농구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박이다. 또 우승. 준우승. 와, 대박이다. 진짜 욕만 욕만 그 자체네. 연결할 때 돈 되게 많이 되겠다. 못하는 운동이 없으니까. 예. 어, 몸을 잘 쓰시고. 도움이 되는 거 같아. 그죠? 예. 근데 갑옷 입고 가만히 있는데 뭘. 어. 30kg.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불만인 거야? 왜 이렇게 갑옷 입어? 지금 그거지 않잖아요, 당신. 왜, 왜? 아니, 언제부터 안티가 된 건데. 아니, 인생에 불만 많으신 것 같아요. 집안의 스트레스를 왜 여기서 풀어? 사이 스트레스 여기서 풀어. 참지 마세요. 살려야지. 경력을 살려야 돼. 아, 경력을요? 하지만 뭐 농구는 가끔 뭐 하고요. 그쵸? 축구 가끔. 높이뛰기는. 뭐 가끔 뭐 뭔가 이렇게 장애물 같은 거 있으면 뛰어넘고. 그러니까 사람 살면서 항상 어딘가에 장애물 있잖아요. 아니 이게 서른아홉에서 이제 눈물 연기가 완전히 압권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콧물이 흐를까 말까 고민 안 하고 그냥 쏟아버렸대요. 와. 이거를 이게 닦아 말아니 그냥 확 그냥. 해야지. 한번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눈물인지 몰랐어요. 그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게 눈물이 들어, 아니 콧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통 이렇게 눈물 흐르면 같이 이렇게 짠 이렇게 되니까 눈물인 줄 알았는데 인지를 못하신 거예요? 인지를 못했어요. 가끔 짠맛 짠맛 짠맛이니까. 어쨌든 작품에 이렇게 그리고 캐릭터에 이렇게 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눈물이겠거니 콧물이겠거니. 노란 콧물 나오면 어떡해요? 이비로 가. 석션 해야 돼. 석션. 석션 해라. 석션. 빨아야 돼. 그거. 애기도 빨아야 돼. 빨아야 돼. 애기 콧물 빨아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못하니까 아빠나 엄마가 빨대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빨아가지고 입으로 물고 네. 입으로 물고 코에 대고 하면 나와요. 그럼 먹잖아요. 아, 안 먹지. 이전에 아니 그 왜 먹어? 근데 원래 과학적으로는 거기 콧농 남고 이제 난 바람만 빨아야 되는데 가끔 삑사리 나가지고 물 들어올 때가 있어. 아이들 애꺼 먹어. 한번 애꺼 어쩔 수 없지 뭐. 애들 똥도 가끔 먹어 입에 들어와요. 기저귀 갈자. 와 이리 애들 똥. 이무생 씨는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는 쪽으로 다 해버린 거고.